예, 오늘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역 집회 오실 때 고속도로 이용하시죠? 그 고속도로가 어떻게 건설되었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씨가 고속도로 개통할 때 도로에 누웠습니다.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사탈들 고속도로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세마을 사업 초창기에 잠시 몇도 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동물 첫 공급 7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공급의 초봉은 얼마입니까? 30대가 뛰었습니다. 소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엉뚱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허브 자리였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공단은 없었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구미시를 박정희 대통령님을 지우려고 하는 장사의 원 즉시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라고 집회 신고한 명자 나타납니까? 나타나기 전에 언론이라든가 매스컴 통해서 사과부터 발표하고 여기 나타나야 됩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라고 제대로 앉아있습니까? 옛날 우리 저기 할 때 저런 청소에서 그거 못했습니다. 좋은 청소에서 호텔을 더 깨끗하게 시청 청소를 해놓고 뭐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을 지우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생각보다 다 가봤습니다. 제일 초라한 곳이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입니다. 이런데도 구미시에는 발전을 커녕 새마을 운동도 폐지한 넘어가고 제가 여기 집회가 왔다 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서울역 집회 이번 계기로 구미시에서 차 10대 못 먹어야 합니다. 구미시는 당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발전 없습니다. 그런 시장 밑에서 구미시에 파괴되겠습니까?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오늘 구미시장을 이따 방위방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 밑에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납득은 뭐합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우리 공단에 단 1%라도 협조했습니까? 공단 전체 반대 것처럼 들립니다. 무슨 자격으로 영상을 홍보